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91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에는 안양중앙교회 김두성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신림동 중앙성결교회 나세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성결교회 주제로 제91회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총회장은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김두성 목사가 만장일치로 자동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와 섬김으로 총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며 교단의 화합과 일치, 교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단독 후보가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총회장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겸허하게 전국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김 총회장은 1,300개 교회, 20만 성도들을 위해 효율적인 총회 운영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기구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경비 절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어촌 교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 도시 농어촌 간 자매 결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 총회장은 지난해 응급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기금에 손실이 있었다며 안정적인 응급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그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총회와 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응급재단은 지난 55억의 재산 중에 자산 중에 1억 12억 5천만 원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하겠고. 목사 부총회장인 신림동 중앙성결교회 나세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나 목사는 1차 투표에서 358표를 얻어 248표를 얻은 서울 창신 성결교회 이종복 목사를 앞섰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해 재경합을 벌여야 했지만 이 목사의 기권으로 나 목사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나 목사는 총회장과 함께 교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재 발굴과 균형적인 인사 등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것은 아마 섬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섬기고 교단 섬기고 피차를 섬기는 자세로 1년 동안 일한다면 아마 화합과 소통의 아름다운 이러한 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총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헌법 개정안은 의결 결과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 원로 대의원 파송 등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선 각 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감사 보고에선 이사회 결의 없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학교 발전 기금 1억 4,300만 원과 총장 직위 해제 가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계약금 지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907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기치를 내걸고 영혼 구원과 대사회 봉사를 위해 힘써온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새 임원진들과 함께 교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단 화합과 발전에 더욱 매진하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주은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13년 교단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새 도약을 다짐하는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성령운동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300만 성도, 6천 교회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 설립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은혜의 해로 선포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도 배가운동 시작점을 삼기 위해 이번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0주년을 통하여 회개와 전도로 성령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주도하여 향후 10년을 성도 배가 운동으로 300만 성도 6천 교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기아성 소속 목회자와 교인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교에 나선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 이영훈 총회장은 100년 전에 시작된 기아성이 이제는 6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성령운동 열매를 전 세계에서 맺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입어 부흥운동을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놀라운 풍역사로 인도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1928년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됐으며 기아성 총회는 1953년 아더 체스터 선교사가 교단 설립을 선언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가 설립해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아성 총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축사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척박한 이 나라에서 이루신 은혜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사명을 주신 증거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두가 세계 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제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대회에는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참석해 세계 선교를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현재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46개국 19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78개국 850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60주년 전진대회가 진행됐지만 최근까지 교단 통합 논의를 진행해온 기아성 서대문총회가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2013년 은혜해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창원 진주 초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가 현 총회 건물을 매각해 그동안 교단이 안고 있던 부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1일 개막해 24일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서대문 총회는 총회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부채 255억 7,1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으며 이후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의 교단 통합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회는 기존 교단 통합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양 교단 총회장과 재단법인 기아성 이사장이 부채 문제 합의에 이를 경우 통합총회를 열어 통합추진위원회가 교단 통합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성배 현 총회장이 임원선거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후 당선돼 4년 연속 총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교단 총무에도 이삼용 현 총무가 재추대됐습니다. CCA 아시아기독교협의회가 오 하나님 우리를 화해로 삼으소서를 주제로 아시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미얀마 유학생과 성직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지난 3월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구성해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와 난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교회가 약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아시아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A 회원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주일 예배는 1972년부터 교회협을 중심으로 매년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에 지켜지고 있으며 올해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미얀마 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관을 개정해 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기총의 사유화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대표회장이 총무를 임명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회장과 직전 대표회장이 협의해 총무를 추천하고 실행위원회가 선임하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 대표회장의 권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무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대표회장 이외의 모든 임원은 신임 대표회장이 직전 대표회장의 자문을 받아 임명하고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대표회장 후보의 발전기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기총은 회원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에 관한 권한을 심의에서 승인으로 변경해 실행위원회만으로도 회원교단의 가입과 제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교단이었던 이장 한영과 이장 개혁 선교를 제명하고 한국교회 연합 창립 멤버인 이장 대신의 김요셉 목사와 이장 통합 조성기 목사, 이장 한영, 한영훈 목사 등 9명을 제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 조사기관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선정한 데 대해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불교 편향 정책은 거론하지 않고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만 종교 편향 논란을 제기해온 단체라며 용역 의뢰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정책협의회는 또 종자연의 공동대표나 이사, 전문위원들이 친불교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언론회도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종교 편향이라며 의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종자연과 연구 용역 관계를 맺은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종자연이 친불교 단체인지는 모르며 입찰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사회 분열과 갈등에 대해 공동의 선과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공개 세미나를 통해 교회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 부원장 이수영 목사는 공동의 선이 천지창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함은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선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복음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진리라며 복음이 공적 진리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독교인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를 설명하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송용원 박사는 칼뱅 또한 공동선을 주장했다며 공리주의적인 일반 복지와 보편적 보호 차원의 공익, 공유된 재화로서의 공공재, 공동체가 강조된 공동선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송 박사는 칼뱅이 보편적 은혜 또한 공동의 선으로 보고 있다며 인류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십계명에 담긴 율법, 모두에게 수여된 일반 은혜를 이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다음 달 3일 서울 한신교회에서 WCC 제10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두 번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CCM 가수 송정미 씨와 홍순관 집사 등이 찬양하며 박종화 목사, 오재식 박사, 강용규 목사가 좌담을 이어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의 홈리스 기관 종사 실무자 교육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숙인 복지 현장 실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전국 기관별 실무자와의 네트워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탈북난민 구출 청년연대가 오는 25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Let's Help Together라는 이름으로 게릴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단체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탈북자 북송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명동 거리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전 세계인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경기도 양평에 조성한 행복한 공간 W존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곳은 우리나라 대표적 시인 34명의 작품이 전시된 다시 올레길과 강영우 박사, 오카는 목사 등 명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포리 로드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의 공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17도, 춘천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광주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